기술을 한 가지 배워야 돼. 그럼 기술은 너를 안 버린다. 기술은 너를 안 버린다. 네. 그래서 요리에 이제 이거라도 하나 배우게 되겠다. 근데 기술을 배우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많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뭐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 요리를 해봤는데 음식을 하는 게 가장 편해. 즐겁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거기에 흰 오이락이 다 있어. 네. 근데 저, 죄송합니다만 요리를 제일 먼저 이렇게 배우신 요리가 뭡니까? 곰탕. 곰탕. 예, 네, 그 의정부 쪽인데. 그 어렵다는 곰탕. 곰탕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그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 곰탕이 뭐냐? 네. 나중에 뼈의 진심. 뼈 그냥 봤을 때는 뼈지요. 그걸 오래 구우니까 포얀 국물이에요. 뼈의 진실이 뭐예요? 순수함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순수함. 이렇게 또 갖다 붙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말 철학을 철학 공부하셨네. 공부 많이 하신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방에서 곰탕이 탁 끓을 때 곰탕 국물 마셔 봤는데 우리 저 임 선생님께 보시면서 그래 이 곰탕 국물이 인생이야. 뼈의 진실이다. 뼈의 진실이 바로 이거야. 곰탕이다. 좋은 뼈를 쓰면 좋은 국물이 나오고 그렇죠. 좋지 못한 뼈를 쓰면 안 좋은 국물이 나오는 거라. 네. 근데 그 궁금해 하나만 더 물어보게. 네. 방랑생활 하시다가 TV 출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네. 요리 말고 전혀 다른 걸로 나갔다면서요? 네. 연탄 배달을 한 6년을 했는데 그게 묘기대행진도 나오고 그랬어요. 아, 네. 아 연탄 배달 하셨어요? 연탄 많이 잘 나르시는 걸로 나가셨어요? 북창동 쪽에서. 아, 있어요. 연탄이 던지면 받으면 바로 갖다 올리는. 바로 착착착착. 그러니까 그러면 출연하신 거는 뭐 연탄 묘기입니까? 이게 뭐 받아서 12장 이렇게 한 줄로 들고 이렇게 한 줄로 들고 한 줄로 이렇게 들고 태행대 지나가고 방청석 계단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 벼룽전시 묘기대행진. 묘기대행진. 대행진. 약간 지금으로 치면 생활의 달인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죠, 그죠. 상금 받으셨어요, 그래서? 상금이 아니고 출연료. 출연료. 첫 방송 출연에 출연료 만 원에 맞아, 맞아. 재료비 5천 원. 어머, 만 5천 원. 만 5천 원. 만 5천 원에 주민세 천 원.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왜 다른 걸로 나가셨습니까? 요리를 나가셨어요. 요리를 하면서. 그 궁금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연탄 배달이었어요. 어허. 그 식당 큰 집, 일식집 뭐 이런 데는 전부 7, 80장씩 이렇게 가르거든요. 그 연탄을 하면서 주방마다 다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또 그 그렇게 영화에 또 대부분. 계단은 놓아없어. 요리하고. 네. 네.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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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훈련을 했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이죠. 집집마다 다 볼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흥망성쇠를 다 알 수 있는데, 나 또한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근데 선생님이 진짜로 네네. 그 가신 길이 하신 일이 하나도 헛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움이 되는 것들. 책을 내용을 알고 이해하면서 보려고 하지 마라. 아하. 몰라도 봐라. 살아가면서 나온다. 이야. 이게 메모리판이니까. 이야. 이게 아까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이 맛이 없었으면 우리는 얘기 듣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먹었던 요리가 너무 감동적으로 그쵸? 남아있기 그쵸?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고기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요리가 맛이 없고 요 정도 멘트면 살짝 의심하게 되거든요. 의심하게 되거든요. 이 맛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대충의 방랑이었고 네네. 실질적인 방랑은 이제 마흔 때부터 네네. 솔직히 방랑을 진짜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네. 아니 요리 실력 인증받았겠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네. 많이 대중적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근데 왜 마흔 돼서 뒤늦게 방랑을 시작한 겁니까? 이제 다 싫어졌어요. 아하. 이제 아내도 이제 애기 엄마도 이제 네. 살림이 어려워서 너랑 이제 도저히 비전이 없다 못 살겠다. 그래서 저는 마음먹으면 그냥 해버려요. 네네. 애들 애 금방 나가 100일도 안 됐는데 딱 들어와가지고는
세 사는 데서 들어와갖고는 야 이사 가자.